사실 롤드컵은 어디서 열리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무대에서 경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깔끔하게 이겼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풀어졌던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너무 근데 이제 3, 4세트 진행하면서 KT 선수들이 긴장이 풀리면서 조금 저희가 힘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이겼던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결승전 진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경기가 조금 뒤죽박죽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확실히 2대0으로 했을 때 확실히 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방심을 하게 된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 다전제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했을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많이 배웠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롤드컵은 어디서 열리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무대에서 경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안 좋은 글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쓰지 않았고 사실은 좀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게좀더 손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보안도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경기에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페이커 선수가 오늘 카시를 했던 것도 이제 크게 연습을 하지 않아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경력이 많은 선수고 또 아제르가 밴을 당하더라도 저희가 밸류가 좋은 챔피언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세트 때는 일단 정복자를 선택했었는데 그냥 좀 자신 있는 구도라서 좀 중후반에 바라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고 카나비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여러모로 빌드를 연구 중인 단계에 있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젠지 같은 경우에 정규 시즌은 역시 잘한 팀이기도 하고 스프링 우승팀이니까 당연히 저희는 경계를 하고 있고 상대가 어떤 팀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점은 그냥 상대방의 스타일뿐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진지한테 우승을 내줬던 두 번의 결승전에서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뭔가 자기 객관화와 상대방의 어떤 그런 뭐랄까 강함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이번 결승에는 지피지 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네, 그런 느낌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을 때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 다시 출전할 때는 사명감은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더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패배를 한지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지금 어떤 전력인지는 모르겠지만 MSI 때 저희가 중국 팀들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게이머로서 아시안게임에 나간다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라는 걸잘 알고 있어서 정말 가서 많은 걸 경험해 올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팀은 저도 똑같이 그냥 잘한다고 생각해서 상대를 잘 알고 저를 잘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초비 선수가 이제 라인전을 지는 픽을 해도 좀 CS를 잘 챙기면서 성장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요네 같은 픽을 했을 때 이제 성장을 잘해서 피지컬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타에서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저희가 조합적으로 좀 상대하기 까다로우면 이제 벤 카드를 이제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했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나왔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제 내일은 3대1 내지 3대0으로 할 수 있게 많은 노력 기울여서 오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일 경기 컨디션 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규 때부터 참 여러 많은 일들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결승에 진출했고 또 돌고 돌아 T1 젠지라서 좀 이번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